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주말마다 결혼식이 끊이지 않는다. 친한 친구의 결혼식 날짜가 겹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. 하객들도 고민이지만 예비 신랑과 신부의 입장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.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두 차례나 미뤘던 가수 슬리피도 비슷한 이유로 남모를 소갈해 줍니다. 6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한 슬리피는 예비 신랑 2년 차에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됐다라며 벅찬 마음을 드러냈는데 방송인 부모로 인해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고 털어놨다. 바로 결혼식 날짜가 겹치는 것. 붐과 슬리피 모두 4월 9일 결혼식을 진행한다. 슬리피는 요즘 가장 걱정거리다. 방송계는 모두 붐씨의 결혼식으로 갈 것 같다. 붐씨의 결혼 기사를 보자마자 주변 연예인분들한테 전화해서 청첩장 받았니? 결혼식 며칠에? 라고 물었다라고 밝혔다. 시간이라도 겹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.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슬리피는 악몽에도 시달린다고 했다. 슬리피는 결혼식에 하객이 안 오는 꿈을 두 번이나 꿨다라고 속상해했다. 그런 슬리피가 짜냈던 여의 수더가 결혼식에는 안 가고 축의금만 보내도 될까요? 라고 하자 슬리피는 너무 좋추라고 반응해 웃음을 안겼다. 도혜민 기자, 하이민, 두의 터프포스트, 케야.